최근 군인이 된 방탄소년단 제이홉을 만났다는 글이 SNS에 등장해 큰 관심을 모았다고 미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. 방탄소년단 제이홉은 올해 4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육군 제36사단 신병교육대에 팀에서는 두 번째로 군대에 입대했는데요. 제이홉은 입대 후 신병훈련을 받고 신병교육대 보조훈련 강사로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최근 군 복무 중인 한 병사가 제이홉을 만났다고 SNS를 통해 알리자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. 미국 매체에 의하면 그 병사는 같은 사단인데 다른 곳이라 평소 못 봤는데 사단 파견 와서 밥 먹으러 가다가 훈련병들을 인솔하는 제이홉님 봤다. 빨간 완장을 차서 내가 간부인 줄 알고 인사하셔서 그냥 받아주었다고 전하며 경례를 받을 때까지도 눈치 못 챘는데 후임이 제이홉이라고 알려줘서 알아봤는데 역시 아이돌이라 피부 좋고 군복 핏 죽이더라며 제이홉의 모습에 호흡곤란이 온 스토리를 자랑했습니다. 이에 전 세계 팬들은 제이홉이 멋진 모습으로 내 앞에 있으면 기절각, 너무 부럽네요, 여자지만 군대 가고 싶어지네, 멋진 제이홉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제이홉이 군 복무 중에도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에 유기동물 쉼터, 사설 보호소를 찾아 중성화 수술을 지원했습니다. 제이홉의 뜻에 따라 제이홉의 어머님과 팬클럽 캐리홉에서 봉사 지원 및 식사 대접 그리고 푸드트럭까지 보내주었다고 전했는데요. 수의사들이 제이홉이 보낸 푸드트럭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었으며 제이홉은 항상 응원하겠다는 말로 인사를 전해 팬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메신저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